충전 중인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어제 또 일어났습니다. 경기도 용인에선 전원주택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났고 충남 아산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새벽 시간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.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기차 앞바퀴 옆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. 화염이 차 전체를 뒤덮으며 폭발이 나고 옆에 있던 승합차로 순식간에 옮겨붙습니다. 어제 아침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.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났어요. 뭐 뻥뻥 소리가 엄청 컸어요. 산에서 넘어지고 신발도 못 신고 우리 대피를 했어요. 소방당국이 30분 만에 큰 불을 잡으면서 인근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두 대가 전소됐습니다. 불이 난 차는 2020년식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걸로 조사됐습니다. 앞서 어제 새벽 2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790여 세대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질식 소화포로 차량을 덮은 뒤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불이 난 벤츠 EQC 모델은 중국산 배터리를 쓴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차량과 달리 국산 배터리가 탑재됐고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던 중이었습니다. 3년 내내 했던 어떤 패턴 중에 이상한 패턴은 한 번도 없었고 알람도 없었고 서비스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구나 멀쩡히 서 있던 차가 불이 난다는 게. 열폭주에 대비해 차량을 수조에 담근 소방당국은 제조사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SBS 이태원입니다.